네, 오늘 여러분들 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와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은 저희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늘 은폐 축소한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탄두가 떨어진 지점은 주변 2-300m에는 생활관이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걸 은폐했고 또한 추진제가 떨어지고 하염이 일어난 지역은 유류 저장 시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천만다행으로 비가 온 상태라서 유류 저장고까지 불이 안 붙어서 다행이지만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참해서 이것을 은폐 축소한 것이죠. 지난 7일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왔을 때 막은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고가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안보실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제 겨우 왔다 갔습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사전에 하루 전에 온 것 같고 합참 의장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실과 장관은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축소 은폐하니까 앞으로 대응 조치도 아주 제대로 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축소 은폐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방위에서 계속 확인하고 후속 조치가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강릉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입니다. 외가라고 대선 때는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러한 강릉 시민들이 10시간 30분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표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발표도 하지 않고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강릉 시민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예. 윤석열 정부가 왜 도대체 현장을 보여주지 않고 현무2 참사 현장에 낙탄 현장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에서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 낙탄이 바로 유류 저장소 부지 안에 추진체가 떨어져서 큰 화염이 일었다는 것을 오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밤새도록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사실을 은폐, 축소, 왜곡했던 이유가 바로 낙탄 현장이 유류 저장소였기 때문인 것을 오늘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 정보당국과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안보에 구멍을 내는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새벽에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시점을 정확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날 있었던 합참 국정감사에서 합참 의장과 이 작전본부장은 분명하게 본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거듭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증인선서를 한 합참작전본부장과 합참의장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뒤늦게 7일날이사 보도자료를 낸 대통령실의 말이 진실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 진실을 정확하게 공개하시고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국방에는 국민이 여전히 없습니다. 강릉 시민들께서 10시간 넘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우리가 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냐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눈물을 흘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을 속이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저도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국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사일 훈련이나 군사 훈련을 할 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김은영입니다. 그날 밤 페이스북에 이 동영상이 올라왔고 또 많은 게시판에 그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 군 생활관 근처 혹은 유류 저장소 근처일 거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병을 군대에 보낸 18비행단의 부모가 통화를 해서 유류 저장소 근처에 불이 났다 라는 거를 병사가 말을 했다라고 듣고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제일 먼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합참에서는 폭발도 화재도 없었다. 골프장 페어웨이에 떨어졌다. 대단히 안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은 무엇인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위험의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곡과 축소 조작을 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사실 국가는 신뢰 자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강릉 시민들은 96년도에도 여기 잠수함이 들어와가지고 안보상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보에 협력을 했고 대한민국 군인이 하겠다 그러면 다 협력하는 게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번에도 안보상의 필요 때문에 미사일을 쐈고 그 미사일을 쐈을 때 불가피하게 어떤 오발이 발생해서 이런 저런 객관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다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강릉 시민인데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왜곡 조작했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여기 함께한 강릉시의회 의원 또 동영상을 찍을 일반 시민 함께 내일 기자회견을 또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 훈련 다시 한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강릉시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또 국가의 신뢰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여기서 미사일을 쏜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 있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이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 대한민국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떻게 새롭게 이 안전을 재점검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매 눈으로 관찰하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민 대표로서 여기 와서 느낀 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같이 회원님이랑 같이 들어가 봤는데 제가 봤던 게 진짜 여기 유류 창고인데 사실 진짜 다시 저기 보니까 아찔합니다.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거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만약 그날 제가 찍어서 올리지 않았으면 아예 이런 걸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테고 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디 다른 데서 비슷한 훈련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사고가 날 수 있어도 이게 이제 시민들이 진짜 겁 안 나게 믿을 수 있게 좀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신뢰가 좀 지금 잃긴 했지만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날.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네, KBS 강릉의 김구란이라고요. 네. 저희 혹시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진사단이나 아니면 특위를 꾸리실 계획은 있으신지 왜냐면 추정하신 대로 지금 추락 위치가 달랐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예, 이것은 우리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가서 의논을 해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별도로 국방위를 열어서 이것만 따져보든가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해진 바는 아직 없는데 더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건 묻고 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제안 삼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에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리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를 즉각 대통령실로 초청하셔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동의와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거짓말로 일관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친일 국방이나 친북 몰이나 이런 이 소위 이야기하는 정쟁으로만 이 일을 피해 나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힘들겠지만 열린공감TV의 광역기자입니다. 네. 좀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보여준 그곳이 제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라도 거기에 촬영된 어떤 사진이라도 얻어서 그걸 증거로 좀 제시하는 게 국민들한테도 그리고 일반 언론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군부대 협조를 얻든 직접 찍는 상황이 되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저가 예, 예. 한번 국방의 차원에서 국방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아마 거기는 보안 목표 각급인지 여러 가지 보안 그거라 보니까 오늘 촬영도 못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못했는데 네. 국민들이 그것을 볼 필요가 있죠. 알 권리를 네.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피해 네.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찍는다든지 그렇죠. 협조를 받아서라도 예, 해서 국방부 판단해서 그 자료를 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예,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기자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안 와봤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죠? 아, 저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보고. 응. 잘 왔어요. 고생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